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이유정입니다. 벌써 달력에는요 입춘이라고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솔솔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아직도 한파 기온이서 너무너무 춥잖아요. 근데 그 추위 라이프 매거진에서 녹여드릴게요. 오늘도 따뜻한 정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화로 보면요, 지극히 자기만의 개인 창고, 개인 공간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영화로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공간이 있었으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내가 그 물건들을 안정성 있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 없을까?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요. 셀프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위생? 오케이입니다. 냉난방? 물론 오케이죠. 사생활?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셀프 스토리지 시스템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각종 재고품. 오늘도 주체 못할 물건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가? 셀프 스토리지.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저장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Self-storage was in fact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60s and is now used around the world. It is a service that provides both households and businesses with additional storage space, allowing you to stay in control. It is at affordable rental prices and on flexible terms, so it suits both short and long stays. It's always in a conveniently located, secure, private storage space that you can use and access 24 hours a day. 이 셀프 창고는 누구나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사이즈의 유닛에 24시간 365일 저장할 수 있는 도시형 창고로 기존 저장 공간으로서의 웨어하우스 개념만이 아닌 언제든 필요로 할 때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깨끗한 선진형 프리미엄 창고다. 해외에서는 언제든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교환해가는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Our company is operated by professionals with over 20 years' experience in self-storage around the world. We opened our first facility in Singapore in 2007 and have now grown to be the largest self-storage operator in Singapore, operating 5 facilities. We have now opened the first self-storage facility in Korea, here in Seoul. 기존 일반 보급 창고처럼 넓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독립된 개별 저장 공간을 쓸 수 있어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아직은 생소한 셀프 스토리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적게는 소형 냉장고 사이즈에서부터 뭐 크게는 안방 사이즈까지 뭐 다양하게 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기간은 뭐 적게는 14일부터 뭐 길게는 그 원하시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내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1년 내내 냉난방 시설이 가동되어 일정 수준의 온도가 유지되므로 기온차로 인한 저장품의 훼손을 막았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성. 고객은 자신만의 자물쇠를 문에 달 수 있으며 그 열쇠는 따로 보관하지 않기에 더욱 안전하다. 현재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볼 경우에 뭐 계절용품이라든가 뭐 아기들 장난감, 뭐 서적 등 그 공간 활용을 원하시는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뭐 인테리어, 뭐 해외 이사 때문에 그 사용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나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류 보관이라든가 뭐 재고 용품의 관리 차원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용도 외에도 뭐 다양하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활용 뭐 범위는 그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형 키패드 보안 시스템과 보안 카메라, 보안 경비 시스템 등을 이용한 3중 보안까지. 게다가 개별 핀코드가 주어져 언제든 원할 때 출입이 가능하며 국내 대표 해충 박멸업체에서의 주기적 관리로 위생에 대한 믿음을 보장한다. Now that we've opened the first true self-storage business here in Seoul and having been involved in self-storage operations around the world, we see a great potential to provide Korea with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benefits of controlling their storage needs by using a self-storage facility. Extra spac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business to meet that need. 전세 가격 상승으로 공간 활용이 절실한 요즘. 소중한 공간을 시간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선진형 셀프 스토리지가 이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준비를 마쳤다. 라이프 매거진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새해가 된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모든 분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금연, 재무설계. 뭐 재무설계 잘해야지만 내 미래의 안정성으로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 계획들 꼭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